지구하다. 내 삶도, 그지? 저요. 되돌아보고 해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도 한 가정을 이뤄서 되게 잘 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지? 대답을 해주시면 돼. 내가 가정을 깨지 않고 끝까지 가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내가 일부 종사를 못하고, 내가 또다시 방황을 해야 되고, 내가 헤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방황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 데가 너무 많았어. 후회와 한탄이 되게 많았다. 근데 내가 그런다고 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오. 근데 내가 남자는 다시 안 만나야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내 마음속에 한 남자가 훅 들어왔고, 이 남자랑 정말 좀 만나도 될까? 살아도 될까? 내가 고민도 많아. 만나고는 있지만 내가 이 남자랑 정말 가정을 이루어서 또다시 깨지 않고 잘살수 있을지가 우리 기주가 가장 큰 걱정이다. 내가 이 남자랑 또 헤어지면 어떡하지? 집안에 상문이 따라들고. 누가 죽었지? 저요? 애기 아빠. 몇 년도에 죽었어요? 재작년이죠? 괜히 내가 미안하고, 저요? 전 헤어지고 미안한 죽었나 마음 있어요? 싶어서, 내가 못 챙겨줘서 이 사람이 더 빨리 갔나. 미안한 마음이 아주 크다. 그러다 보니 나한테 따라들고 묻어둔 상문이 있고, 애기한테도 상문이 같이 따라들었다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이 남자하고 궁합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분이 되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저랑 참 많이 이해해 주니까. 제가 지금 좀 많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남자분한테.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우리 기준님도 이 남자분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끌리잖아. 나도 모르게 끌리고. 조금 부정은 해보는데도 끌리고. 자꾸 생각이 나고. 두분다 마음이 똑같아요. 근데 이 남자분은 좀더 적극적인 거고. 우리 기준님은 그래도 내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주 많아. 근데 이 남자분도 고집이 엄청 세요. 고집도 세고, 내 자신에 대한 주관이나 이런 게 되게 뚜렷하신 분이어서.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 이 남자분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맞다라고 딱 결정이 나는 순간 돌진이 됐고, 나한테 누구보다 잘해주는 사람이고, 나를 많이 이해해주다 보니, 우리 기준님이 끌리는 게 있어. 근데 내 자손도 내 새끼처럼 키워 돌봐주고 챙겨줌이 있어서 우리 기준님이 더 마음이 흔들려. 그죠? 그만 고민하고 그만 방황해라. 그 사람 괜찮나요? 그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상문, 내 거는 정리하고 이 사람한테 가세요. 내거 갖고 그대로 가서 또다시 안 좋은 수로. 내가 전 남편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모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소한 걸로 둘이서 다툼이 돼서 헤어졌다 소리를 하시니까, 둘이서 또다시 이 사람하고도, 우리 기준님이 되게 있잖아요. 마음이 되게 넓어. 잘 이해를 해. 근데 사소한 거에 하나 꽂히면 아주 물고 늘어져서 아주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게 있어. 내가 풀릴 때까지 물고 늘어져. 그러다 보니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두 분이서 헤어졌다고 소리가 나니, 이 사람하고도 내가 조금은 평상시 되게 잘 이해를 하는데, 큰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맞아요. 아주 사소한 거에 내가 삐지고 물고 늘어지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산다. 아니면 또못 산다. 잘해주는데 질리게 해, 사람을. 이 소리 나오게 만들어. 그러니 내가 이 남자하고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기준님 무슨 일 하세요? 내가 뭐 노는 걸로는 안 보이는데. 저 지금 네일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부동산을 해볼까, 막 여러 가지 친구 칼국수도 해볼까, 부동산, 칼국수, 그리고 오빠가 어저께 얘기해준 게 사업을 하는데
자기 부업으로 이제 고기 유통 이런 거 할 건데 너가 맡아서 해볼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셋 중에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한테 어떤 게 가장 잘 맞을지. 칼국수, 부동산, 유통. 네. 그거는 근데 남자친구 사업이라서 사업자는 남자친구인데 저는 제가 이제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거죠. 솔직히 부동산은 내가 우리 기준이 못할 거라고 보여. 칼국수도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뚝딱뚝딱뚝딱 못해. 맞아요. 음식 솜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내가 힘든 일을 못해. 맞아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다 놔야 되는 게 우리 기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중에 고르라 그러면 내가 그나마 내가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상대 안 해도 되고 그래도 길 닦아놓은 거에 가서 내가 언제 밥 숟가락 얹는 격이다. 그러니 차라리 할 거면 유통으로 가고 내가 내 스스로를 더 잘 알잖니. 저도 뭘 할 수가 있어 내가. 네. 솔직히 세 개 중에 하라 그러면 다시 내가 예전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전 직업이요? 그러니까 내일로 돌아가야 되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 세 개 중에도 그렇고 네 개 중에도 그렇고 다른 걸로 찾고 뒤집어보고 엎어봐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기준님. 힘들면 포기야. 네. 힘든 게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네. 그러니 내가 두 말 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하고 끈을 이어가도 합해도 살림을 합쳐갖고 둘이 결혼을 하고 궁합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 많이 품어주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 단지 내가 그것만 안 하면 돼. 질리게요? 그게 어떤 걸까요? 잘 아주 사소한 걸로 본인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 그래 이렇게 해서 고쳐줘가 아니라 그게 왜 그랬어부터 해서 꼬치꼬치 파고드는 본인의 성격. 조금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오빠한테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참다 참다 네. 어느 순간 딱 터지면은 그걸 사소한 걸로 물고 늘어져서 사람을 질리게 한다고. 네. 그것만 하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다고 뭐 문제가 있어서 성격이 나쁘고 별나고 그런 것도 없거든. 단지 고지식하고 자기만 이해를 해주고 존중만 해주면 별 소리 안 하시는 분이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가끔 내 성격 때문에 욱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풀어야지만 잠을 재우는 성격이다 보니 상대방이 질린다고. 근데 이 분은 그 고기 사업이 잘 될까요? 지금 시작은 아직 안 했거든요. 고기? 네. 그 고기 쇼핑몰을 이제 오픈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 일처럼 맡아서 해줄 사람을 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이거 부러졌다. 근데 이 사람은 사업 수단도 좋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거 중에서 돈을 못 벌었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네.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시작을 하더라도 되게 한 개를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야. 되게 사전 준비 작업도 되게 많이 했을 거고 성격이 되게 치밀하다고 해야 되나 꼼꼼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두 개는 못해. 한 개만 딱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뭘 해도 이 사람은 이 고기 유통이 아닌 무엇을 해도 잘 해내실 분 중에 한 분. 금전운도 없지 않은 분. 근데 제가 그거를 맡아서 해도 그게 뭐 누가 되거나 막 그러진 않을까요? 싸움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네, 얘기했잖아. 그것만 안 하면 된다니까. 같이 일을 하다가도 뭐 티격태격은 할 수 있어. 그냥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물고 늘어지지만 말라고. 그러면 이분하고는 충분히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 내 새끼도 마다않고 키워주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사람하고 가면서 크게 다툼 수도 되게 어른스럽다고 해야 되죠. 이분이 네, 되게 노인네 같아. 이렇게 잘 품고 가는 게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품고 가는 게 노인 어른처럼 품고 가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이분이 저를 생각하는 것도 지금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죠.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 기준만 오케이 하면은 이 대주님은 쭉 직진하는 스타일이지 옆을 보고 막 바람 피면서 막 이런 성격이 못 돼. 맞아요. 고지식해서.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본인 우리 기준만 바람 안 피면 된다. 저도 고지식한데. 그러니까 우리 기준만 바람 안 피면 끝까지 간다고. 근데 둘이 이렇게 만난 지가 지금 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막 둘이 뭐 같이 합쳐서 살거나 막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그게 빨리 올까요? 저는 조금 집에서 나오고 싶어요. 얘기했잖아요. 기준님만 오케이 하면은 무조건 같이 합친 아.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니까. 이분은 준비를 했어. 내가 표현도 했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야. 네. 그리고 나이가 적지 않기 네. 때문에 두 분이서 무슨 애들처럼 밀당을 할 것도 아니고 네. 한다고 되게 나쁜 사람이고 돈이 없고 이러면 고민을 해보라고 네. 하겠는데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책임감이 되게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갈 거예요. 그럼 나를 고생시킬 사람이 아니고 고생스러운 건 우리 기주가 절대 못할 사람이고 네.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네. 내가 유통을 하다가도 내가 조금 힘들어서 포기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힘든 거 없이 금전이 되고 안 힘든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지? 그러니 조금만 참고 가다 보면 그래도 두 분이서 좋은 이 남자분이 50대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산다 소리는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막 2월 달인가 막 귀인이 또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한테 또 남자가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인이라는 게 이분이 아닐까요? 이 사람하고 끝나면 그 사람을 본인이 보겠지만 안 끝내면 본인이 안 이걸 못한다고. 네,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나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너무 저는 기인이 들어오는 걸로는 안 보여요. 그래요? 근데 너무 바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맨날 두바이 한 달 가 있고 있잖아 내 옆에서 맨날 그래서 우리 기준 못 산다. 그 뭐예요? 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아 그러면 싫어요. 내가 삼시세 때 밥 해주고 아니면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밥 해주고 살아야 그럼 못 산다고. 아 저요. 그나마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괜찮대잖아. 아 뭘 계속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기주하고 못 살아요. 저 가게를 지금 내놨거든요. 근데 그게 좀 팔려야지 저도 그 일을 다시 또 오빠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가게가 지금 언제 나갈까요? 봄 지나서. 봄 지나서 제가 원하는 금액에 나갈까요? 빨리 싸게 내놔야 돼요. 빨리 하려면 조금 더 높게 내놨나 봐 기주가 금액이. 제가 권리금 한 거에 1,000만 원 더 얹어서. 그지. 예. 네. 그니까. 2,500에 올렸거든요. 저는 1,500에 들어왔어요. 조금 내려야 들어갈 거야. 2,000만 원 정도로 할까요? 2,000? 1,800 정도? 1,800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가게는 나갈 거야. 지금 워낙 부동산이 이러다 보니까. 근데다가 그 자리가 그렇게 그 금액을 많이 주고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찔러만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만 있지 내가 선뜻 누가 하겠다고 안 나타나니 금액을 조금 낮추시면 그래도 내가 3월 4월 되면 가게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저 지금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그것만 물어볼까요? 아니면 물어볼 그 아파트가 지금 월세를 내놓은 상태예요. 제가 근데 저는 거기를 이제 애기랑 같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이번 연도에는 이거 가게가 팔리고 해야지 돈을 보태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남자분하고 합치면 되지. 합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너무 빨리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남자분은 벌써 표현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기주가 계속 뱅뱅 돌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 전에 여자분이 하도 결혼하자 그래서 자기 헤어졌다 그랬거든요. 아가씨들이. 아까 지금은 본인한테 벌써 표현을 다 했어. 그지? 그러니 기다려봐. 너무 서급하게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애기랑 사는 건 안 보여. 그럼 애기랑 그 남자분이랑 저랑 사는 거는 보이세요? 근데 애기가 괜찮을까요? 조금 초반에는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이 남자가 워낙 잘해주니 걱정하지 마. 그 막 애가 어떻게 잊어. 저는 또 그 시댁 쪽이랑도 계속 왕래하고 봐야지 애가 있어서. 네. 얼마 전에도 보내고 애기 보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는 카메라 끄고 얘기합시다. 네.